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늘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파렌하이트와 셀시어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렌하이트는 우리말로는 화씨라고 번역하고요. 셀시어스는 섭씨라고 합니다. 약간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에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들어오면서 파렌하이트, 화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셀시어스 섭씨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만든 거라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고요. 화씨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 단위가 되겠고 우리는 보통 섭씨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27도씨 이런 식으로 쓰는 거, 100도씨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어는 지점인 영도를 32도. 그런데 파렌하이트를 써서 화씨 32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동그라미를 쓰고 그 다음에 F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때 물이 끓게 되는 거를 우리는 100도라고 부르는데 화씨로는 좀 무섭죠. 212도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edroom temperature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것이 숫자 앞에 around라고 들어가면 대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단어 approximately가 생각났다면 여러분은 동의어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대략 65도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Fahrenhei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섭씨로 바꾸면 18.3도 정도 되고요. 그 정도의 침실 온도가 is ideal, 이상적이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잠을 위해서요.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인이 나오면서 뭐뭐를 가정하면서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배딩, 어떤 침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클로딩, 옷을 입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침구와 그 다음에 옷을 가정할 때 18.3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This surprises many 되어있는데요. Surprise는 누구누구 놀라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Many는 많은 사람들 이란 의미여서 이 사실, This는 항상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8.3도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썰렁하고 춥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Many people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이때 as는 접속사여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뭐로 들리기 때문에요. Just a little too cold for comfort. 좀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는 이거 조금 안락하게 따뜻하게 자야 되는 거 아닌가? 18.3도는 너무 추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수 있다는 거죠. Of course, 당연히 that specific temperature 그러니까 그 specific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특정 온도. 18.3도라고 하는 특정한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요? Depending on은 삼형식 동사 출신이죠. The individual in question. Ques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이게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의문시 되고 있는 사람, 약간 이렇게 돼서요.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Gender and 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8.3도는 꼭 아닐 수도 있긴 하다. But 그러나 like calorie recommendations 마치 권장 칼로리처럼 it is a good target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target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요? The average human being 평균 인간에게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표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18.3도다. 그래서 이때 is은 대명사 주어로 쓰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요, set 설정합니다. bedroom temperature를요, 어떻게요? temperature를 높게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5형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뭐보다 높게 설정하냐면, 하고 보니까 and를 기준으로 this 주어, contribute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sleep에서 괄호 닫아 보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 이상적인 해서 2형식 동사에 SC가 나와 있는데 than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higher, 비교급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than 뒤에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이어진다. 그리고 than을 뭐뭐보다라고 해석한다.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than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텐데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유사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네,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유사,
짝퉁인데 뒤에 주어가 없어서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 이상적인 온도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선행사는 bedroom temperature 이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this라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이상적인 온도보다도 높게 설정하는 이것이 likely는 maybe에 같은 의미예요. 아마도 contribute to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예요? lower quantity and quality of sleep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leep이 앞에 있는 quantity와 quality 모두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면의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더 낮은, 여기서는 낮은이라는 형용사를 쓰였거든요. 낮은 양과 질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을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뭐보다요? 저 되는데 you are 이게 되겠네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보다요. 어떻게 할수 있는데요? Otherwise capable of getting이 되겠습니다. 이때 get이라고 하는 것은 get 뒤에 sleep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otherwise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의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온도를 높게 설정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을 그런 수면의 양보다 더, 양과 질보다 더 낮은 양과 질을 얻게 되는 것으로 기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전히 이때 대니어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 느껴지십니까? 네, getting이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마치 sleep을 선행사인 것처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 대는 유사관계 대명사다.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ore than 55 degrees Fahrenheit 까지 문장에 주어져 55화씨보다 더 낮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helpful to sleep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긴 합니다. Unless 만약 뭐가 아니라면요. Warm bedding or night clothes are used. 따뜻한 침구류나 따뜻한 뭐 잠옷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18.3도보다 낮은 온도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서 however 뒤집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반대의 카테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뭐라는 카테고리요? 꾸며주고 있는데요.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that is too high. 설정하는데 통제된, 여기서 controlled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네, 이제 설정하는데 여러분이 통제하기 때문인 거죠. bedroom temperature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that is too high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였고 앞에 있는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가 바로 뭐다? 너무 높다. 즉 얼마큼으로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70 or 72 degrees 역시 Fahrenheit를 가리키는 거고 72도면 이제 섭씨로 하면 22.2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도 정도로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into에서 열은 괄호는 뒤에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sleep clinicians 문장의 주어인 줄 알았는데요. 그거 그런데 뒤에 ing가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면 임상인데 treating patients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자인지 주격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can't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잘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면 임상이들은요. will often 종종 ask 물어보게 된대요. 뭐에 대해서요? room temperature에 대해서요. 방의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시죠? 라고 물어본 다음에 will advise, 충고를 해준대요. 그래서 ask가 첫 번째 동사, advise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뭐할수 있도록요? 이때 lower는요, 낮은이라는 의미 형용사가 아니라 삼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무엇 무엇을 낮추다. 그래야 투부정사로 갈수 있고, 그래야 오형식으로 어드바이즈를 볼수 있고,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라고 하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현재 therm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온도를 말하는 거죠. stats는 statistics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 조절 장치의 set point 설정 값을 얼마까지요? 3에서 5도 정도까지 낮추라는 거죠. From that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란 의미의 명사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에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로 쓰인 거죠. 대타고 위치가 붙어 있어도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없겠습니다. 다만 대시 선행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that 이게 쓰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대시 쓰지 않는다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정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서부터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라고 조언을 해줄 거라는 거죠. Anyone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ing 형태로 앞에 있는 anyone을 다시 한번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believe는 믿는 건데 disbelieve라고 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네요. 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on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온도, 그 방의 온도의 영향이 수면에 미치는 것에 그런 영향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can explore,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 볼수 있다는 거죠. Some related experiments on this topic. 온도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이때 on이라고 하는 것은 about 의미거든요. 그런 관련된 실험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Scientists have, for example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느라고, 그리고 gently라고 하는 부사가 삽입되어 있느라고 나와 있지만 have warmed 이런 식으로 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대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발이나 아니면 몸을요, 누구의 실험하는 쥐의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목적을 쓰였다고 볼수 있겠죠. Encourage blood to rise가 되겠습니다. 혈액이 오를 수 있도록요. 어디로요? To the surface of the skin 이게 되겠네요. 피부의 표면까지 쫙 피부 올라가서 그래서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 rise가 첫 번째 목적격 보어라면 release가 두 번째 목적격 보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rise가 첫 번째, then release가 두 번째 삼형식 동사면서 heat 가져가는 거죠. thereby는 부사로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고 봤을 때 콤마 ing 분사구문으로 이어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decrease는 감소시키는 거죠. 뭐를요? core body temperature. core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가장 깊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심부체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잠에 더잘들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더워서 잠을 잔 적이 못잔 적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그 쥐들이 fell asleep, 잠에 빠지더라. far faster. faster는 더 빠르게 이런 의미인데 비교급으로 훨씬이라고 강조해주기 위해서 far가 붙어준 거죠. 훨씬 빠르게 잠이 들더라. 어떨 때 보다요. 해서 faster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위해서 than이 나왔고요. than 뒤에는 비교 대상이 온다. 그리고 뭐뭐 보다라고 해석한다. 만큼 중요한 거 뒤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것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는 유사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언제나 해석할 건데요. 여기선 과거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그랬을까요? 네, 앞에서처럼 그렇게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심부온도를 결국에는 낮추게 만드는 그렇게 심부온도를 낮춰서 한 18.3도쯤에 가까워지게 하지 않았더라면 평상시에 잠들었을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잠들었을 거다라고 otherwise까지 마무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